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시 반이네요. 오후. 지금 어제 못한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경덕 씨. 네. 보충제 들고 어디 가시나요, 또? 보충제를 뭐 상남자답게. 와, 뭐 그릇에 안 타가고 무슨 완전 공 진짜. 아이, 그냥 막. 차에 시동 거는 말왕 씨.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신 말왕 씨. 저희가 차 키를 분실했거든요.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보시면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4주 만이죠? 오늘은 기어코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저희가 시키기 위해 저희가 마량 형님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만에 헬스장 오시는 기분 어떠십니까? 정말 고향에 온 느낌이 있죠? 네, 이런 느낌? 굉장히 보고 싶어요. 냄새 맡고 싶어요. 전직 트레이너셨던 분이 인바디를 사용 못하는 마랑씨. 형, 인바디 나왔어요? 따끈따끈. 나도 아직 안 봤어. 과연 운동 안 한 지 4주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신체 점수. 아, 줄었다. 95점? 줄었다. 체중 83. 체중 83. 야, 골격근량 43. 아, 43 확 주는 것 같은데, 골격근량. 아이씨. 아, 줄 수밖에 없지. 지금도 하나 했는데. 체지방 8.5. 체지방 그대로가 됐고. 체지방 그래도 치고. 어? 말이 되나? 체지방 60% 늘었네. 기초대사랑 엄청 줄었고. 거의. 8기통 엔진에서 6기통 된 수준인데요. 다운그레이지. 아유, 그럴 수 있지. 저 다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엄청 늘었어요. 여보세요. 체중 81. 원래 몇이었지? 원래 75kg예요. 진짜 많이 늘었네. 말이 됩니까? 그렇군. 야, 와. 이게 D가 돼버렸네, 그치? 네. 체지방 되게 많이 줄었고. 줄 수밖에 없고. 신체 점수는 뭐 그러다 치고. 기초대사량이 늘었는지 확인해야 돼. 엄청 늘었어요. 아, 진짜? 네. 와, 이거 마랑 효과 진짜. 자, 마지막으로 혜성이 형 인바디. 형, 체중 측정부터. 봐봐야지. 아, 체중 측정부터요. 말 선생님. 110에 골격근량이 47.9. 뭐, D는 찾았고. 체지방률 27. 아니, 근데 그때 91점 많이 늘었네. 네, 재활 운동, 태양이 형. 벤치프레스 60kg, 3 곱하기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올려, 일곱, 그, 여덟, 아홉, 두 개 더, 밀어. 언니 더 내려서 하체로 올려야 돼. 왜요? 하체로 올리는 거야. 야, 뒤꿈치도 들어야지. 점프하듯이, 그렇지. 좋잖아. 아직 한번 툭. 그렇지, 굿. 하체로 올리는 거야. 그렇지. 좀 더 해봐. 폭발적 있게. 더 폭발적 있게 점프하듯이. 그렇지.
아홉, 두 개 더! 뱉어! 오케이.